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원하다 아세요? 아,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어머, 아, 가고 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파업하고 이렇게 덕분이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어머, 자주 오시는 분들이세요? 아, 저희가 찍었어요. 오픈 시간을 30분도 전에 이렇게. 길가봐. 일찍 오.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장 1등일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성수역 좀 인파가 많을 것 같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수 플래그십 지점이 성수역 2번 출구에서 쭉 걸어와야 있는 곳이라 저곳은 조금 이렇게 한적한 라인이긴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팝업 파티 홍보를 위해서 좀 인파가 많을 것 같은 곳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새날 전략이 좀 있나요? 좀 시원하다 삐리다. 아, 당연하죠. 아침에 맞아. 출근하면서부터. 안녕하세요. 저쪽에 혹시 시원하다 팝업하고 있는 거 아니? 어머. 아, 정확한 말입니다. 진짜 조심히 가세요. 뭐 시간이 이렇게 아직 이른데 와주신 분들을 보면 진짜. 그러게, 진짜. 되게 감사하네. 되게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수 좀 계속 돌아다니시네요. 그래요? 저희 사진관인데 또 네. 저쪽 성수역 2번 출구에 쭉 시원하다라고 사진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찍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느 작가님한테 찍으셨어요? 교수님인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세요? 네, 그렇구나. 아, 저희 아, 지금 파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원하시는 액자 한 가지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스티커로 예쁘게 컨셉으로 구성된 방이고요. 약간 이런 맥이랑 캠코더 쪽이 아 팔로미 약간 이렇게 캠코더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랍니다. 여기 포토부스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 포인트 MZ들 요새 MZ 항공샷이잖아요. 여러분요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사진이에요. 뭔가 되게 좀 차분하고 약간 인생의 마지막 사진이다라는 연극의 마지막 네.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이제 마지막 미소를 보여주는 네 맞아요. 여기 되게 주인공 같아요. 저희 컬러빔 컨셉 촬영방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제 색깔에 맞는 배경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놔서 원하는 색깔 배경을 골라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빔을 써봤어요. 원하는 배경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서 빔 이용해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되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빔 프로젝터 대비 맞으면서 촬영하는 것도 있었고, 셀피 찍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럭키 셀피라서 당첨돼가지고 이벤트로 요 초상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오늘이 제일 다양한 사진, 제일 많이 찍어본 날인 것 같은데, 다른 컨셉으로 사진 여러 개 찍어보니까 몰랐던 제 얼굴들도 발견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같이 찍는 사진들도 많이 얻어가서 너무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진짜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많이 건강합니다. 오늘은 일단 저희가 고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작가님이 임의로 저희한테 선택해서 주시는 출연물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고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이요? 저 진짜 되게 다양하게 찍었는데요. 이렇게 패키지 되게 많이 받을 줄 진짜 상상도 못해요.